아 근데 이렇게 그럼. 뵈니까 그때 촬영했을 때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 아세요? 몰라요. 그 연기할 때 눈을 보고 하잖아요. 이제 눈을 뵈니까 떠올라요. 아 내가 그때 그 감정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장난친 거 떠올라는 거죠? 엄청 떠올라요. 막 5천 뺏고 나 이거 가져가야 되는데 안 주시고. 장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저희 아 맞아 그 촬영 에피소드에서 그거 빼먹었다. 신발. 신발을 그렇게 숨기시는 거예요 선배님께서. 제가 진짜. 신발에 집착증이 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진짜 막 지붕 위에 그 기와 지붕 위에다 숨겨놓으시고 와 그 재미로 또. 제가 안 그랬으면 딱딱해서 못 견뎠어요 모두들을. 너무 즐거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그래서 복수한답시고 저도 숨겼지만. 아 저것도 있었는데 촬영 끝나고 우리 같이 산에 갔다가 꼬리 부끄러져가지고. 아 맞아. 고생했어요. 맞아 선배님 그대로 산에 안 갔다가 했죠. 꼬리가 진짜 한 번도 안 갔어요 저. 한 번도 산에. 그 뒤로 한 번 갔다가 조금 뻐근해서 아직 더 쉬어야겠다 했는데 그 뒤로 진짜 한 번도 갔어요. 부타산이라는 데서 넘어져가지고 꼬리뼈가 제가 엑스레이 사진 보여드렸죠. 진짜 꼬리뼈가 얼마나 놀랬는지 진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풀어졌어 댕강. 근데 그 상태로 무속버스를 타고 왔어요. 오늘 두타산? 삼척에 있는 산인데 거기를 왜 갔어? 등산하러. 등산하러? 나는 그 둘이 비하했는데. 아 다른 사람들도 많이 갔죠. 아 이제 이게 약간 좀 겨울이었어가지고 비뚤어져서 살짝 미끄러졌는데 넘어진 부분에 돌뿌리가 있었거든요. 진짜 눈이 안 좋아. 근데 끝까지 어쨌든 왔는데 부러진 데 상상도 못했죠. 되게 독한 여자죠. 그 아픔을 견디며 하산을 했다라는 건 네.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그만큼 박연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으니까 유부남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엄청 사랑했잖아요. 그게 너무 아우, 그 사진을 보냈는데 되게 와 정말 아팠겠다. 금이 간 게 아니라 댕강 부러져요 댕강. 또 부러졌어요 진짜. 우리 민경이 노래 사랑해 주셔야 돼요. 노래 제목이 뭔데? 제 노래요? 아니 정훈이는 노래 제목이 뭔데? 그 민경이 노래요? 응. 큰 거 온다 아주 알죠? 우와. 그 얘기를 해줘야지. 큰 거 온다. 희망을 갖잖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우리 손민경 양이 이번에 새로운 신곡 내는 거. 제목 다 아시죠? 신곡 아니에요. 신곡 아니에요? 6월에 또 나와요. 또 나와? 제목이 뭐지 아세요? 신곡이 아니죠. 아... 시야부터 활동해. 1월에 나온 곡이 큰 거였고 이제 신곡이 9월에 나오는데 큰 게 왔잖아요. 아니 큰 거 온다? 올 거라는 희망적인 얘기잖아요. 왔다야 그럼 노래? 이게 무슨 왔다 일이고 왔다 갔나?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어떤 노래일까요? 무슨 일이고 이게 무슨 일이고? 진짜로 제목이야? 큰 거 온다. 희망적인 노래 부르다가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너무 잘 돼서 안, 무슨 일이고가? What is sound? 스즈깨끼 무슨 의미일까요? 일단은 뭐 아는 분들이 우리 민기영 씨 노래를 들려주셔야 돼요. 네. 노래를 너무 잘하는 친구고 저희 영화 OST 들어보시면 정말 깜짝 놀랐어요. 촬영 중간에 들었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몰랐는데 민경 씨가 부른 거예요. 선배님 박연에 대한 마음을 꼭꼭 담아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노래는 되게 잘 부르고 너무 좋아요. 연한 나의 운명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